제가 플라그제에서 공연을 몇번 했었는데, 제가 앨범 아직 안 냈어요. 그래가지고 안 불러주시더라고요, 사장님이. 그래서, 근데 약간 그 인디 분들 보시면은, 언플러그드에서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. 이거 환경이 좋으니까. 그래서 공연을 하고 싶은데 안 불러주시니까, 어떡하지 하다가, 오픈마이크 오랜만에 하자 이러고 신청을 했거든요. 네, 근데 다행히 불러주셔서 네,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왔고요. 네, 오늘을 기회로 삼아 또 불러주시겠죠? 네, 저는 김진이라고 하고요. 첫곡 들려드릴게요. 첫 곡은 너란 바다라는 자작곡이고요. 이 노래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랑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너란 바다에 빠진다라고 표현을 해서 쓴 노래입니다. 네, 잘 들어보세요.
네, 방금 들은 노래는 너란 바람의 노래였고요. 이거는 고3 때쓴 노래인데, 아, 오늘 다 고3 때쓴 노래만 들고 왔어요. 네, 근데 오늘 저를 고3 때 가르쳐주신 스승님이 오늘 오셨어요. 네, 김지범이라고 요즘 막 뜨고 있는 인디 분 계시는데, 저기 뒤에 계시거든요. 네, 모두 한번 멜론에 김지범이라고 한번 치시고 해주세요. 네, 너란 바다였고요. 이번에 들려준 노래는 오아시스란 노래예요. 이 노래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, 제가 유학을 다녀왔는데, 그때 유학을 갔다가 한국 돌아왔을 때 한국 문화와 그곳 문화랑 약간 충돌도 있고 갈등 같은 것도 있어서 적응이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적응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참 그때 힘들었었거든요. 그때 딱 드는 생각이 그곳이 나의 오아시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돌아가고 싶어서. 네. 그래서 쓴 노래입니다. 오아시스 들려드릴게요. 여기서 노래를 하는 아티스트들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거든요. 네.
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저 뒤에 내 팀 세 팀이 더 나왔어요. 그러니까 좀 더 호응을 재밌게 해주시면은 오늘 재밌는 공연 될 것 같아서 네. 네. 네, 마지막 곡이고요. 이 노래는 혼자라는 노래예요. 네, 이 노래도 고3 때 썼는데 제가 한참 고사병에 시달려서 스트레스가 완전 만땅 상태였거든요. 근데 그때 친구들을 좀 많이 한꺼번에 좀 많이 잃었어요.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어디로 갔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제가 막 스트레스 많아가지고 인간관계를 잘 관리를 못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때 친한 친구들을 잃어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. 그때 안 그래도 의지할 데가 없는데 친구들마다 이러니까. 근데 그때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아 나는 결국 혼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무리 지금은 내 옆에 누군가 있어도 그 사람이 제 옆에 영원히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생각에 사무처에 있을 때 쓴 노래입니다. 혼자 들어드릴게요. 아, 홍보 좀 할게요. 감사합니다. 홍보를 해야죠. 네. 제 인스타그램이 있는데요. 인스타그램에 kim-jin 치시면 제 아이디가 떠요. 네, 거기에 제 공연 정보, 유튜브, 사운드 클라우드 다 있으니까 네,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이 노래 사운드 클라우드 있어요. 잘 알고 있었던 거지만 나의 곁엔 아무도 없어요.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죠.